잠언 8장 17절부터 21절까지 918페이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난 의로운 길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한 자로 재물로서 그 국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있습니다. 오늘은, 물질의 복, 형통한 복을 받자. 여러분, 재물을 얻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오늘 밤에 설교를 다른 말씀을 준비했고 좀 생각한데 정말 우리가 영적인 것, 은혜, 나라, 민족, 신령한 것 그런 설교를 막 하고 싶었는데 오늘 저녁에는 그래 다 좋지만 이 땅에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바꾸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잠언 말씀 편하게 쉽게 물질의 복받는 것을 나눔감을 해서 우리 모두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대로 본문을 그대로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 봐요. 시작.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자,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인간이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네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최고 원하는 것 그거예요. 최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든 것 다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제일 좋아하셔. 사실은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뭐 부족한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금이 부족해? 은이 부족해? 하나님이 뭐 능력이 부족해? 하나님이 딱 가지고 싶은 거 하나 돼. 뭐예요? 우리 마음, 우리 중심, 내 인생을 드리기 원하고 있단 말이요. 하나님이 뭘 원하겠냐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려고 이럽니까? 죄 이런다고. 하나님 내가 도울게요. 열심히 도울게요. 좋아하실까요? 뭘 우리가 하나님 도와? 하나님 뭘 부족한데?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에요. 능력도 완전하고 모든 거 완전하시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가지고 싶으시오. 왜 그냐면 마귀도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싶어해. 내 마음을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남이라. 내가 내 마음을 드린 거 최고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죠? 내 마음 내가 지키고 생명이 근원이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 있다. 자유의지. 자, 이걸 줬어요. 뭘 줬어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로봇을 만들지 않았다니까. 로봇을 만들면 쓰겠어. 자, 보면 사랑해. 사랑할까요? 할게요. 그게 사랑이겠어요? 그건 강탈이지. 사랑은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친구간에도 여러분과 나와 관계, 목회자 관계 모두가 사랑을 그건 사랑도 아니요. 억지로 시킨 것은 내가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의 성품이 좋아.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은혜가 영원하도다. 그 하나님의 사랑, 공의, 성품, 진실, 그 하나님의 자신이 좋아서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능력 있고 축복 줘서 나를 잘 도와줄까 사랑해? 응? 변질된 거야? 나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님이 좋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에 대해 반응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요. 말씀이 내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며 말씀이 내 속에서 씨앗으로 심겨져요.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요.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사랑한 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 보이도 안 해요. 그 사랑해 받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을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뭘 사랑할까?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자라 그랬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이 좋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사랑하는 거야. 그것보다 순종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그런 말씀이 씨앗이고 살고 순종할 때 그 다음에 축복이 와. 아멘이죠.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바라고 자 나를 사랑한 자의 나의 사랑을 잊고 이게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죠.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예배예요. 뭐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배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된 자를 찾으시니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 내용이 가장 핵심은 예배드리라고 했더라고. 구약에 제단을 쌓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사랑한다면 뭘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만나면 경배를 하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섬기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좋아하시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이게 하나님과 예배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이게 모두가 하나님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가 뭘 어떻게 사랑해요?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거고 말씀의 내용 보니까 예배를 좋아하시네. 그 예배를 드리고 그럼 예배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아멘하고 그래서 영적인 만남 교제가 돼. 아멘이죠. 자 우리가 물질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구하죠. 근데 사랑하면서 달라고 해야지.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서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찾는 자가 만난다. 이게 기도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근데 순서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입고 그런 사랑의 교제의 만남을 원한다 이 말이야. 기도를 해도 먼저 사랑해서 감사해서 기뻐서 근데 꼭 뭐 필요할 때만 무릎 꿇고 기도해. 그리고 어려움 없으면 기도 안 해. 뭐요? 하나님을 갖고 노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되겠냐고. 자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남편이 울긋봉투 갖다 준게 남편 대접해줘. 근데 안 갖다 주면 우습게 봐버려. 그게 부부관계요. 아버지가 나를 돈 잘 주면 아버지. 그리고
뭐 갖다 준 거 없으면 아버지 얼굴을 안 보고 손만 쳐다보고 그걸 새끼냐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간절히 찾아라고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 여호와를 찾으라. 만남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찾는 자가 나를 만나다. 그 다음 세 번째 만난다. 그래서 이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서 사랑을 고백하고 교제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하고 그 회개하고 만나고 껴안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그 세 번째 만나는 단계 만나도 안 하고 만나다가 뭘 자꾸 달래. 사랑도 안 하고 탓도 안 하고 만나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라고. 계속 달라고 그래요. 그건 거지지.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냐고. 우리가 주는 것도 마음에 우러나 줘야지. 내가 죽어도 뺏기는 기분이 있어. 알죠? 에휴, 뺏어가. 뺏어가 무서워서. 주고 싶어서 줘야지. 그래서 그러나 먼저 만나야 돼.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주님 만나는 거 최고 복이야. 그거면 끝나. 여러분 영적 신앙은 구해서 자꾸 만나지 않은 것은 이것은 껍데기 신앙이요.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사랑이 흘리고 은혜가 흘리고 기쁨 흘리고 행복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난 그 시간 자체가 기쁘고 좋아. 연애하고 데이트인데 아니 만나서 얘기한 그 자체가 좋고 행복해야지. 만남 자신이 행복해야지. 만나서도 야란 목적이 끝까지 어떻게 해서 내 이속을 챙길까 말 끝마다 어떻게 해서 저 사람 이용해갖고 내 원하는 소원 이룰까 그게 사랑이냐고. 만난 시간이 좋아야지. 기도 시간 행복하고 즐거워야지.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요. 살다 보면 제가 WC 싸우고 나라 민족 일하고 그런데 동지만 나면 그렇게 마음이 좋아. 대화가 돼. 하루 이틀 사흘 몇 시간 대화해도 재미가 있어. 또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그래 그래 그래서 내가 이랬고 내가 마음 상했고 속이 상했고 내가 아픔 스트레스 이게 있잖아요. 그걸 다 풀어내. 다. 말 상대가 있으면 너무 좋더라고. 여러분 말할 상대가 있으면 좋아 안 좋아? 아이고 여러분요 대화가 얼마나 좋은지. 사람은 이 고독하고 외로움 못 살아요. 말 버릇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자꾸 들어줘. 남편이 말하면 그래 그래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래 내가 그래도 들어만 주면 그러면 여, 내적 치유가 다 돼. 상담이요? 본인이 90% 해답 알고 와. 그냥 상담으로 와. 자기가 알아. 모르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속 좀 알아주라고 온 거예요. 알아서 다 들어줘야 돼. 그 들어만 주면 돼. 그래 얼마나 성도 고생했습니까 그러네요. 아이고 힘들었겠네 어려웠지. 아이고 세상 그립구만. 그리고 같이 울어줘 막 그 뭐 울어만 줘버리면 다 풀어져 버려. 아, 우리 목사 내 마음 알아줬다고 내 속 알아줬다고 좋아서 행복해 버려. 그다음 뭐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자기가 다 알고 온다니까 알아. 근데 뭐로 와서 얘기해? 알아주라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랬어? 아이고 힘들었구만. 아이고 얼마나 어려웠어 성도님.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도 성도님 훌륭해. 어떻게 잘 견뎌냈네. 대단하시네. 훌륭하네. 그러면요 싹 풀어져 마음이. 응어리가 풀어져. 위로해주고 감사하고 그래서 꼭 끼안아주고 훌륭해 대단해 막 인정해주면 다음에 또 오가 놓을까 또 와. 만나러 와. 말하고 싶어갖고. 그것이요. 복이요. 아멘요. 근데 맨 마에 듣고
아, 알았어. 그만해. 그러면 딱 닫아버려. 마음 안 열어놔요. 기분 나빠갖고. 자, 아내들이요. 잘 들으셔요. 뭐라고? 남편이 뭐라고 하면, 아, 당신 훌륭해. 당신 같은 사람 너무 훌륭해. 계속 들어주고 고맙고 감사하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어제 말했잖아요. 화나갖고 했으면, 그래, 화날 만 하시네. 그러라고. 와, 얼마나 어렵고 어떻게 잘 참으셨네. 대단해. 우리 남편 훌륭해. 감사해. 기뻐. 막 그래 대화 상대가 되어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말 들어준 게. 끝까지 들어줘야 돼. 아멘이죠. 아, 얼마나 고생했냐고. 그 고생했단 말 좀 듣고 싶어서 그러거든. 뭔 말이 알죠? 아, 그래. 그렇게 잘해줘야 돼. 어쨌든 간에 상대 말을 들어줘.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되고 만나야 돼. 아멘이죠. 하나님과 만남도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울어. 진짜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그때 어째 그렇게 힘들게 놔뒀어요. 내가 다 안다. 다 봤다. 이제 마음속으로 다 위로받고 그래. 나에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래나시는 천군같이 나오리라. 여기 그랬잖아요. 네, 가는 길 아신다고. 하나님이 알아만 줘도 감사하잖아요. 야, 내 모습, 내 형편 아시구나. 얼마나 하나님 성격이 어렵잖아요. 사람은요, 설명이 알아듣거든요. 근데 하나님 중심 보시네. 쉬워, 안 쉬워. 하나님 성격이 너무 좋아. 마음의 생각, 묵상과 일납돼버려. 사람한테는 설명해야 되고, 복잡해야 되고, 이해시켜야 되고, 그러냐고. 그걸 말하면 복잡해. 근데 하나님은 복잡할 것도 없어. 아시니까. 아시죠? 아시죠?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준다. 대통령 만나줘, 안 만나줘? 아니, 하나님은 독대한다니까? 우와, 하나님은 일대일을 만나준다니까? 좋아, 안 좋아? 기도가 이렇게 보여. 아니, 하나님 일대일을 만나, 독대, 이보다도 좋은 거 되겠어. 감사합시다. 야, 하나님, 감사해. 나를 만나줘. 만나준다는 거야. 여러분, 누가 만나줘? 국회의원도 잘 안 만나주려고 한대. 어? 다 그들은 또 날 이용해 먹으려게. 하나님은 만나준대. 세상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 만나준대. 기도가 부담돼? 어? 만나준다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데이트하면서. 30분 지냈네? 5분만 얘기할게. 가?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요? 아니, 기도하면서 30분도, 1시간도 못 오고, 금방 쉬게 보고, 또 이래서, 그 사랑한 사람이요? 몇 시간이든지, 그냥. 몇 시간인데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 얘기 시간, 그 얘기했으니 뭐 줄라요? 넌 나는 끝까지 나 이게 뭐냐? 얘기는 그 시간 자체가 행복한 거요. 동지를 만나면 난 재밌더라. 아, 그래, 그래. 대화가 되니까, 마음이 맞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난 동지 만나면요, 동지가 뭐요? 한 가지 정도 뜻지. 뜻을 하나로 가는 거. 같이 이민족을 살립시다. 그럽시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 큰일 났네. 막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금을 씌우고, 만나고, 연합하고, 할렐루야. 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난 여러분 동지 되고 싶거든? 할까, 안 할까요? 나는 동지 되고 싶어서 막 그래. 근데 뭐, 딱 끝나고 가면 잊어버리겠지. 잊어버려야지. 여러분 목사가 최고지. 근데 말씀은 붙잡아. 뭘로? 이 나라 살리자고. 한국교회 살리자고요. 할렐루야. 에. 그래서 만남의 복. 만남의 복. 내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남의 복 주옵소서. 사람이 누구 만남에 따라서요. 인생이 바꿔집니다. 좋은 친구 만나면 괜찮아요. 나쁜 친구 만나면 여러분 자녀들 그냥 빗나가요. 그냥. 친구 따라 가버려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그게 은혜더라고. 은혜요. 자, 만난대. 근데 하나님 만난 건 최고복이잖아요. 뭘로? 십자가 피를 통해 만나고 나를 사랑했고 내 죄를 용서해주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냥 껴안아주고 키스해주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까락기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 신기고 송아지 잡아라. 하나님 만나는 시간 제일 복 있는 시간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품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속에서 울고 울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포근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품 안에서 만나면 감사가 되고 회복이 되고 쉼 없고 쉼. 인생에 참된 쉼이 누가요? 무거운 짐을 누가 만져줄까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담당하시고 너는 내 것이야 부르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야 일단 만나면 뭐 회개가 돼. 그리고 만나서 빛 가운데 만나서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거룩해져. 뭐 되죠? 그때 그 축복이 그러지 돼요. 회복이 되고. 만남이 제일 복이에요. 만남.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만나고 난 게 뭘 주신대. 뭘 준가 볼까요? 8절, 18절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가라니라. 할렐루야. 네 번째 부귀가 내게 있고. 자, 부귀가 누구 있어? 돈과 이 땅의 존귀한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부하게도 가난하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시면 여러분 높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루아침에 높여줄 수 있고요. 부귀가. 근데 부귀가 있는데 만나야 주지 안 만나고 주래 빨리 손도 안 다. 손을 놔야지 주지. 네 번째 부귀가. 아따 처음부터 부귀를 줘버리지. 네 번째선 이제 나오네. 꼭꼭 숨어갖고 이제 나오시네 부귀가. 빨리 좀 나오지. 여러분요, 네 번째예요? 아니요. 순서를 잘 밟으셔야지요. 만나다는데 주라고 못 썼어요. 만나서 통해야지. 부귀가 내게 있고. 아멘. 부귀가 누구에 있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은 낫고, 내 소득은 천은 낫다. 자, 주님이신 열매, 그런 이 땅에 금, 은보다 더 나은 거 주시고,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다니나니.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의로운 길, 공평한 길. 자, 내가 높은 양 만나느라는데 꼭 산에 다니신대. 그만 그분이 다닌 그 길에 기다리면 만나겠지. 그분이 다니는 길은 의로운 길, 공평한 길. 내가 의롭고 공평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돼. 말씀에서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져야지요. 의로운 길, 공평한 길에서 만났어야지. 전혀 사특한 길에서 안 만나줘요. 길이 빗나가 보니까. 그러면서 21절 같이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한 자로 제물로서 그 고가의 적이라. 할렐루야. 이야, 고가는 알아요? 저는 우리 시골에서 우리 집이 조금 부자였어요. 근데 옛날에 곡간 녀석이 이만큼 커요. 창고. 그래가지고 곡간에다가 딱 막 쌀도 나락도 쟁여놓고 곡간에 준다는 것은 조금 준다는 거예요. 많이 준다는 거예요. 우와. 자, 나를 사랑한 자로. 자, 나를 사랑한 자로. 재물 얻어서 곡간에 채우게라입니다. 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 잘 알아야 돼. 주님 사랑이 뭐냐? 뭐라고? 말씀을 지키는 게 사랑이요. 그러죠? 그러죠? 이걸 알아야 돼. 나를 사랑한 자가 그 말은 말씀대로 행한 자가 그 말이야. 말씀이 뭐니까? 말씀에 씨앗이 있어. 뭐 있어요? 생명이 있어. 야, 성경 말씀은 생명이고 씨앗이다. 여기서 비밀을 딱 깨달아야 돼. 뭘 깨달아야 돼요? 아, 그리고 자, 저 칠판을 좀 보시죠. 우리 인생이 반드시 여정이 애굽, 광야, 가나안 계속 강조했죠. 애굽은 육에 속한 사람, 광야는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 신령한 자, 신령한 자. 그런데 신앙의 3단계가 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그러면 제일 초보가 일단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고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는 씨앗이고 길이요. 이거 나와야지. 답다 진리. 답다 진리. 진리는 말씀에 의해서 내가 깨뜨려주고 변화되어주고 다듬어주고 만들어서 말씀에 순복해야 돼요. 여기서 광야는 엎치락뒤치락이다. 엎치락뒤치락. 영과 육이 항상 싸워. 광야에서는. 여러분 광야 생활 하죠? 연단 받죠? 물질도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문제도 타고 생각. 그게 광야예요. 광야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어디로 가야 돼? 얼른 가나안 가버려야지. 가나안은 천국인데 죽어죽 여기서 천국 생활을 해버려. 영적 위치 현주소가 영적 현주소. 몸은 어차피 이 땅에 사는데 죽어서 가나안 천국까지만 영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산다는 것은 무슨냐면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 그러면 젖과 꿀. 젖과 꿀이 예수 그리스도죠. 신령한 젖, 꿀, 성령에 의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살아서 이 땅의 환경은 이 세상인데 마귀가 있는데 하늘의 기쁨이 있고 의와 평강과 실악이라. 의와 평강과 실악이라.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 이 땅에. 무슨 말이겠죠? 그 말이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데 내가 신령한 자가 되면 기둥도 다 받고 의인의 강구 역사를 만났고 하나의 음성도 듣고 꿈도 오고 환상도 오고 말씀도 오고 이제 주님과 교제를 아브라함 같이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이 복이 여기가 있어요. 아멘. 근데 여기를 빨리 통과, 다 통과, 다 통과. 이제 통과를 빨리 해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엎치락뒤치락 오래 걸리지 마셔요. 어떤 사람은 광야 생활을 오래도 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빨리 통과하면 될 건데. 아멘이죠. 통과합시다. 근데 여기서 빨리 통과한 것이 순종이요. 뭐요? 말씀대로 살고 하란대로 하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굴복하고 내가 변화되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원리 내가 대입해봤어. 뭐 됐어요? 대입. 대입했다는 것은 뭐냐면 자 오늘 우리 시 있다. 이제 요건 얘기하려고 지금 이제 여기 이 기초를 설명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시. 시를 어찌해야 돼요? 말씀이다. 말씀이. 생명이고 씨앗이다 이거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생명이고 씨앗이다 이 말이야. 나 씨앗이 좋아요 좋아? 씨앗이 좋아요. 씨를 심어야 돼. 자, 씨 뿌린 비에서 이 씨를 뿌려 나가서 뿌릴 때 길가에 떨어진가 새가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가 싹이 나오나 햇빛이 뿌리가 말랐고 가시떨기가 해서 기운이 막아버렸고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이러면 되느니라. 그러면 그 옥토가 뭐예요? 내 딴 마음, 딴 마음. 마음 마시고 흙이에요. 그런데 그 씨앗이 심겨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어. 자, 갈라디아 6장에 보니까 말씀의 씨앗으로 심으라 그랬죠. 한번 중에 찾아봐. 갈라디아 6장.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7절부터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에게 맞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에서 심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했으면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자, 속이지 말라. 스스로 아니 안 심고 싹이 나고 이런 매제야 맞아요.
안 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오늘은 뚝딱 됐어, 과거에 심었어 나온 열매요. 열매요. 여러분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이에 써서 학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는 거지 아무것도 공부도 하고 놀아. 그런 애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자기가 노력해서 씨앗을 심어야지. 어? 목회도 자기가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고 예를 쓰고 더 다른 사람마다 영적 설교하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목사가 심어서 교회가 부흥되지. 기도다라고 놀고 근데 뭐 부흥되겠어? 안 되죠. 안 되죠. 그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 말은 절대로 안 심고 될 일은 없다. 안 심고 될 일은 없다. 이게 심어라는 거, 심어야 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얻으리라. 콩 심으면 뭐냐고? 콩나고. 팥 심으면 팥나고. 자, 여기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을 위해서 살아.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쾌락, 향락, 방탕, 육신을 위해서 마음대로 살아보라. 방종하고 살아. 놀러도 다니고 눈에 보고 하고 싶은데 다 해. 잘 되겠어? 못 되겠어? 열 맺어야 맺어요. 썩어질 것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가 심었어. 그때는 열 맺겠죠. 그다음 성령의 감동으로 심자. 내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아프리카 선교해야 돼요. 나 어려워도 선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팍 좋아하셔갖고 광야와 사막에 생수 못 내게 되냐 그러더라고. 성령을 해서 심자. 성령을 해서 심자. 제가 심을 때 얼마나 복 줬냐면 우리 교회가 두 명으로 개척했잖아요. 근데 90년도 됐어요. 한 8년 됐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60% 성교 딱 결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당시 그 재정으로 봐서는 한 50개 60개 농어촌교회 성교를 해요. 어렵게 교회 빚도 있고 막. 근데 회계 집사한테, 집사님 내년부터 60% 성교. 이렇게. 집사님 지금 한 것도 어려운데 60% 선교한다고요? 재정에서? 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집사님 물결을 걸읍시다. 막 할 수 있다. 막 확 나타나거든요. 저쪽 가갖고 우리 그 전사님들 그랬대요. 그 백연수 집사라는 분인데 근데 군대 대위여서 참 열심히 있었어요. 목사님 내년부터 60% 재정해서 무조건 선교하자는데 안 된다 하니까 물결을 걷자고 하는데 공중위로도 안 돼. 물결을 걸은 거냐 공중위로 걸은 거냐. 근데 물결은 물이라 보이잖아요. 물결이 걷는 것이 쉬워 공중위 걷는 것이 쉬워. 그 사람에게 더 안 된단 말이에요. 물결을 걸읍시다. 이렇게. 공중이로도 안 돼. 나한테 말도 못 옆에 갔다 가서 다 들었어. 무조건 60% 성교. 자, 91년도부터 60% 성교. 하고 딱 돼요. 근데 그때 그 재정으로 봐가지고는 얼마가 나와야 되냐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 한 달 헌금이 한 700만 원 나와.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60% 뛰려면 600, 700이 꼭 있어야 돼. 1500이 나와야 돼. 그러나 마이너스 나버려. 무조건 뛰어보니까 계산이 안 맞는 거요. 근데요 이제 제가
1월 달에 무조건 역시 변경. 예? 계산을, 그러니까 40%라고 달라면 아무래도 계산 안 나와요. 그럼 갑자기 두 배가 예산이 늘어나야 돼. 근데 1월 말이 됐어요. 집사님, 믿음으로 1,500만 원쯤 나왔죠? 결산 나오기 전에. 목사님, 2,140 나왔어요. 할렐루야. 와, 기적이요. 기적. 얼마 나왔어? 나 다 기억을 해. 2,140만 원. 근데 그 1월 달에 특별 헌금이 1,000만 원 낸 사람 있어. 근데 그 끝까지면 3,100이요. 그거 빼고 해야 돼. 일반 재정이 나와야 되니까. 다음 달 꼭 1,000만 원 나온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 사람, 그 달 내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 2,140이 기적이네. 700이 3배가 뛰어버린 거야. 한 1년이 아니고 12월에 700이 1월에 2,100 나온다? 하루 한 달 사이요. 기적이 났어요. 근데 2월에 딱 됐는데 2월에 설 있거든. 목회다 그놈은 설하고 추석 좀 없으면서 그랬어. 아휴, 설에 또 사람 가버리고 아이고 떨어지면 어쩔까 그런 마음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2월 달에 2,200 나왔어. 할렐루야. 와, 2,200. 3월 달에는 또 나왔어. 그래갖고 6월 달에는 3,000 나와.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런 거. 우리 안디옥교 재정 역사상 여기서 자 여기가 700이고 1,000 2,000 그러면 700이 2,000 뛰어본 거예요. 1,000 몇백만 원 적이 없어. 700이 2,000을 바로 떼고 2,000 밑으로 안 내려와. 계속 올라가 버려. 이 사이가 완전 떠버렸잖아요. 그래서 회계사한테 집사님 공중위를 걸었어 그랬어요. 할렐루야. 걸었어 안 걸었어? 걸었어요. 이야, 공중위를 걸어본다니까. 왜 이렇게 누가 뭐 이렇게 할 줄 알아? 주라. 그래야만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대. 여러분 신고 주면 주고 심으면 대를 후하게 돼. 아주 후하게 이렇게 후가 돼. 고봉으로 후이 되고 흔들어 더 많이 들어가라고. 또 더 해갖고 안겨준대. 가져가라고 나누고. 아멘. 좋아 안 좋아? 멋있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 보던가 모르겠어. 나는 막 갖다 줘 버려. 빚내서 갖다 줘. 연말 돼가지고 계산해보니까 60%가 조금 못했어. 그래서 3,000원 빚내갖고 줘버렸어. 아이고 집사들이 목사님 금년 끝났으면 그만했지. 계산해봐. 60% 허게 60% 조금 못했구만. 그 빚이 안 돼서 갖다 줘버려야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귀가 더 복을 주더라고. 십일조도 가서 심으면 되는 거요. 아멘. 심으면 많이 심으면 얼마 거둬?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자 논이 큰 논이는데 적어도 종자를 열 가마니로 들어가야 돼. 근데 종이 주인한테 종자 아까워갖고 한 가마니만 뿌렸어라. 잘했다 잘했다 그랬어요. 이놈 망쳤다. 그 큰 논에다가 씨앗이 들어갈 만큼 뿌려야지. 종자 아까운 사람 있어 없어? 없어. 종자를 심은 것은 안 아깝죠. 많이 뿌려놔야지. 그 심는 거 그렇게 무서워? 나는요 막 갖다 줘버려. 막 갖다 줘버려. 근데요 희한하게 복을 줘가지고 엄청 우리 교회 얼마나 복 받았는지 몰라. 아멘이죠.
거의 다 부흥시키고 땅도 사놓으면 몇 배가 올라 버리고 막 엄청나게 복 주셨어요. 아멘. 그냥 쉬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이제 이 비밀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 씨가 열매인데 여기서 흙다 흙. 이 원리를 알아야 되겠더라고. 이게 비밀이요. 무슨 비밀이냐면 흙은 진실하다. 흙은 진실하다. 자, 씨앗을 심을 때 그 종자가 씨앗이 생명 있는 씨앗이 있고 고라본 씨앗이 있죠. 뭔 말 알아요? 씨가 종자가 고라서 그 고라보는 것은 심으면 낫까 안 낫까? 안 나. 그러면 좋은 종자 생명에 있는 것은 씨앗 심으면 나. 자, 근데 여기서 잘 들으셔. 그 우리가 종자 눈으로 봐서 잘 모르는데 심어보면 알아. 이 싹이 나고 생명 있는 것인가 골아버린가 누가 알아? 흙은 정직하다. 흙은 정직하다. 아, 자,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저는 목사님 그거 다 아는 소리죠. 흙은 정직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어. 심을 때 생명 있는 씨앗이냐 죽은 씨앗이냐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심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해서 기뻐서 심어야지 그것이 생명 있는 씨앗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네. 감사 기쁨도 없어. 심을 때 무슨 마음을 심냐? 자기 낫는이라고 심어. 알아주라고 자랑하려고. 그러면 그 씨앗이 낫까 안 낫까? 고랍소. 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인데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감동해서 심으면 생명인데 말씀이 없어. 말씀의 씨앗인데 말씀이 감동해서 내 인생을 내 몸을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려야지. 말씀이 없어. 말씀 하나 사랑을 안 해. 심어. 죽은 씨앗이요. 전부터 심을 때부터. 그렇구나. 흙이 그렇구나. 흙은 정확하네. 우리 인간은 잘 몰라요.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해서 헌금인지 감사해서인지 감사 기분 없이 그냥 해. 그냥 억지로 해. 억지 인쇄하고 하지 말하겠잖아요. 하나님이 동양치냐? 응? 동양치요? 응? 어떤 사람이 그랬지? 세신자가 헌금방을 오니까 권사님 헌금방이 와갖고요 그냥 헌금 하려고 하는데 나는 1,000원짜리를 하고 싶은데 10,000원짜리가 나와버려서 10,000원 해버렸어요. 권사님 걱정 마시오. 하나님 1,000원을 받았어요. 자기는요, 천원 하고 싶은데, 10,000원 기억 남으니까, 이 만두서. 너 그나 아까워 죽겠는 거야. 권사님 얼마나 멋있게. 걱정 마시지. 하나님 1,000원을 받았어요. 맞아, 안 맞아? 맞죠? 1,000원 하고 싶으면 10,000원 나왔으니까 급한 게 늦다, 이 말이야. 근데 아까워 죽겠어. 걱정 마시지. 하나님 1,000원을 받았었어요. 참 말 잘했대. 잘했어, 못했어. 걱정 안 했는데 하나님 1,000원을 받았어. 그냥 10,000원 안 했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답다 믿음. 믿음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말씀이네. 말씀을 씨앗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가 뭐가 안 돼?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어? 그런 기회죠. 여러분 지금 물질 여러분이 여러분 거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어? 못 가져가요. 여기서 헌금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다 보내면 한 나라에는 보화가 쌓이는데 점과 동록이 하지 않고 이 땅에 점이 동록이 도적이 구멍을 뚫고 구멍 뚫어요. 내 것 아니요? 죽을 때 못 갖고 와. 여러분 자식 죽을 때 재산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믿음 빌려주고 절대로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 아 그렇구나.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흙다 흙. 흙은 정직하다. 근데 흙에 바로 심어서 그 다음날 나왔나? 안 나요. 이제 그거 알아야 돼. 오늘 심어 내일 나오면 누가 안 심겠어. 봄에 심으면 언제 나요? 가을에 나. 여름에 비바람 치고 햇빛 꽂히고 싹이 나고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흙이 그동안에 작업을 해. 씨를 내게 만들고 그런데 그 시간이 그런데 이 흙은 여기서 우리 마음밭 흙도 되는데 말씀 땄다 말씀. 왜냐하면 흙을 뭐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말씀 만들었지요. 하나님 말씀에서 땅아 있어라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아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시니까 완전한 말씀으로 만든 흙도 정직하구나. 맞죠? 그러니까 내가 뭘 심는다 하면 행한다는 것은 말씀의 의지에서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기쁨의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 뭐 되고 있어요? 말씀 의지에서 밤새 수고해서 얻은 것이었지만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렸더니 그 그물이 찢어지게 마인지 앞에서 두 배에 잠겼더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씨하시고 말씀에 의지했을 때 말씀이 흙이 돼갖고 그 말씀이 정직하게 열매를 맺게 되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심고. 자, 보세요.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달그리다.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달그리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달그리다. 그 운다는 거 뭐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의 흙에다가 물을 넣어줘야지. 아멘이죠. 습기가 있어야죠. 그래서 울고 땀내고 기도하고 애쓴 그 흙에 열매가 맺혀 맺습니다. 그래서 이 흙을 통과해갖고 자라고 막 여기서 여기 열매 이게 신령하냐 이게 이제 열매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 들어. 제가 기도해서 응답이 많이 있었을 때에 응답보다 적은 것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줬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무슨 말 하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듣고 응답 줬다. 내 응답 내가 기도해서 돈 얻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응답 받았다. 응답하신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관계가 잘 되어 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야. 제가 이제 동생 교회가 양산 안디옥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개척을 시켰었어. 그래서 한 60명 띄워줬어요. 그 2층 얻어줘서. 아, 요거 이제 커가지고 한 100명, 150명 되니까 이제 예배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매가 나왔어, 경매가. 경매가 보링장에 나왔어요. 보링장. 미안해요. 근데 얼마에 4차래요. 몰랐어요. 뭐 4차? 그러면 경매 될 뻔했네? 와, 이제 알았어요.
근데 하한가가 4억 5천이 돼요. 상한가가 5억. 그 사이에 쓰면 돼. 근데 땅도 300몇 평에다가 건물이 돼 있어요. 보릉장이라. 안에 뜯어버리면 건물 그대로 써먹어. 땅값도 안 돼. 와, 이제 잘하셨어요. 하나님, 이 땅 주시고 이 경매가 낙찰되게 하시고 밤새 철회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 주시더라고. 화살을 쭉 내. 피! 가운데 팍! 명중도 했어. 할렐루야! 이제 전화해서, 야, 나 어젯밤 철회 했는데 그 내가 화살 명중해서 하한가 4억 5천 써. 그랬더니 형님 5억 써도 지금 싼 거예요. 제일 밑에 깍 써갖고 이제 다른 사람 경쟁 붙어갖고 넘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죠. 내 말 들어. 내가 응답 받았다니까? 제일 아까 밑에 써버려. 4억 5천 써버렸는데 낙찰 됐을까 안 됐을까? 됐죠. 안 됐으면 뭐 해야 돼. 여기서. 와, 기적이요. 그때가 한 십몇 년 전인데, 20년 됐는데, 5천만 원도. 근데 지금 그게 얼마 가냐면, 한 30억 값으로. 얼마? 4억짜리가 4억 5천이. 그래가지고, 그것도 상업용지다, 건물. 건물값까지 하면 더 값으로 좀. 하루 저녁 철회해갖고, 지금 그동안 영혼 구원시킨 건 그 돈으로 계산이 안 되잖아요. 하룻밤 철회해가지고, 얼마 벌었어? 앞으로 더 올라가겠지. 돈을 따진다면 20억, 30억. 몇 억? 와. 현찰로 한 20억, 30억 벌기가 쉬워, 어려워? 공무원들 계속 월급 모아도 힘들대. 오, 힘들어요. 사업도 힘들어. 이야. 그게 뭐 이러냐면, 아이고, 목사님. 돈 벌었다가 자랑한 거야. 너? 내가 기도해서 응답해가지고 화살이 맞췄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것이 맞아 떨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 몇 푼 버는 거? 나 돈 벌라고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왕이면 응답 받아갖고 그날도 5천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해버렸잖아요. 지금 그놈 뭐 해놓고 지금 이렇게 돈 나 됐잖아요. 와, 얼마나 금싸라기 땅이요. 그 도로에 상업용지, 나는 그때 상업용지 뭔지도 모르고 모르겠는데 상업용지를 또 비싸더만. 이 건축의 용적률이 70% 나와요, 그게. 빌딩 올라갈 수 있어. 이런 빌딩 못 올려요. 알아요? 상업용지는 금싸라기요. 아, 그런 땅을 그냥 지금 뭐 금싸라기 땅이 들어왔다니까. 이게 저녁에 철회해야 돼, 안 해야 돼? 철회 좀 해봐. 응답 좀 받으시오. 할렐루야. 아니, 너무 쉬워, 그거. 한 서너 시간 기도해갖고 화살 맞으면 되잖아. 그런 건이 두 건 있어. 또 하나 비슷한 거 있어. 또 그래, 그때도 그렇게 해갖고 엄청 돈 벌었어요. 이야. 우리 교회 건축을 하는데, 희한하게, 그때 2004년도에 12월에 철근을 인천 제철에다가 미사 딱 계약했어. 와, 우리는 30만 원에 톤나 계약인데, 어이구, 철근 파동 나갖고 30, 40, 톤당 80만 원 올라갖고 일을 못 해버려. 그때 중국이 한참 막 그 발전한 때가 계약하고 모든 철근이 그리 가버려가지고, 철근이 살 수가 없어. 근데 계산하니까요, 그때도 10억, 20억 벌었더라고. 옛날 10억, 20억이 그냥 얘기 이름이 아니오. 와, 하나님의 복주라니까 다 그렇게 맞춰주고 일하시고 또 건축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줘갖고 잘되게 만드시고 전부 일을 하셔요. 할렐루야.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 저는 우리가 내가
정말 주님에서 할 때, 일할 때, 제 자랑 같은데 용서가 들으세요. 지금 제 처음에 개척해갖고 이제 건물이 비를 세고 막 어렵고 그때 성도 수가 어른이 한 300명, 아이들까지나 1000명 됐는데 가건물이요, 가건물. 근데 땅을 샀어요. 땅을 200평을 다 사놓고 내 개인으로 산 거야. 모르게. 그때 누가 사다 가더라고. 아, 그래갖고 목사님 전화 와서 지금 땅은 있는데요. 목사님 200평이 내가 100평, 목사님 100평, 우리 집사가 전화 왔어. 그래갖고 80만원인데 1억 6천에 삽시다. 그럽시다. 근데 그때 이제 청구가족 테이프가 막 났고 돈이 좀 있어. 그래서 사놨어. 모르게. 아, 전화 왔어. 목사님 내가 제주도에 땅 살라는데 목사님이 내 거 사가세요. 그래요. 얼마요? 500만원 부족. 그러세요? 그냥 뭐 허락은 그래. 그래서 이제 1억 6,500이요. 200평이. 자구난게 오르고 그래갖고 80, 90, 100, 110, 120, 150 막 올라버려. 그때가 89년도 88년이 끝나고 막 그래갖고 막 올라. 이제 그때 가만히 계산한 게 한 1억 몇천 벌었어. 1억 많으면 5천, 3천. 그때 서민 아파트가 2천만 원을 때요. 얼마? 이게 몇 채가 아니야? 7채가, 아파트 7채가 하면 돈 많이 안 해. 큰 돈이죠, 지금. 지금 돈은 얼마나 될까? 어쨌든 간에, 2억을 잡고도 20억이 돼. 2014? 14. 어쨌든 간에, 큰 돈이야. 근데, 딱 돈을 이렇게 벌어보니까 우리 삼부가 둘이 알잖아요. 원글지고 좋대. 와. 또 돈이 없다가 이제 교회 돈하고 내 개인 돈하고 다르잖아. 맞아. 내가 그 땅에 있으니까 요 든든하고 이 돈이 그렇게 좋더라고. 야, 나도 이제 돈 벌었다. 근데 제일로 이 연말 되면 살이 올려지는데 자존심 상해요. 목회자가. 애들은 크고. 근데 이건 올려준 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많이 받고 싶지 않고 그 당시 50만 원 받았어요. 사례를. 근데 1억 5천을 팔면 예금 오면 그 당시 은행에 10% 이상 줘요. 그러면 150만 원 나와. 이자만 해도 돈 있지. 150만 원 이자 나오지. 내 사례부터 많이 나오지. 너무 좋더라고. 행복하더라고. 돈이 이렇게 좋더라고. 우리 사모가 너무 좋아하고 그때 나한테 제일 잘해줬어. 여자들이 돈 더 좋아야 돼, 세상에. 응? 그래서 나한테 그래. 여보,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하지. 근데 안 돼. 돈도 없고 또 많이 남은 빚내다 막 찾다면 큰일 나고 땅은 이렇게 안 해. 내가 뭐 땅 투기하고도 아니면 섞어서 목회를 해야지. 이게 이제 딱 끝냈어요. 끝낼 때 끝내야 되거든요. 그것도 정신 빠져갖고 땅 사러 다니면 큰일 나고 목사가 목회를 해야지. 내가 잘나가고 전화 와갖고 샀고 그 사람이 또 100평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요. 그게 복은요 그 자연스럽게 굴러와야지. 내가 예 쓴다고 된 것이 아니더라고. 이해가 되죠? 근데 그 다음에 89년도 8월에 예배당이 무너졌어. 우리 예배당이. 나는 4월에 땅 사놨는데 좋은 땅 사놨어. 아파트 앞이었던 그것도 아무도 몰라. 예배당이 무너졌고 비가 세고 난리 났어. 근데 그 전에 그 땅을 사놓은 땅이 있어요. 현재 땅이. 그거는 자연을 잡고 안 풀려. 그리고 도로가 없었고 허가가 안 나. 그러니까 원래 땅 빨리 거기는 도로가 안 나갔고 땅 사놓은 것이 맹지라고. 맹지여서 안 되지. 여는 예배당 비는 무너졌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주님, 나는요 몰래 팔아갖고 내가 다 가지고 있어갖고 그 사례에 올려주고 그거 안 쳐다보려고 치사해. 아니 하나님 얼마 주라고 하면 좋은데 아니 예산위원들이 내 그 임금 뭐랄까 사례를 결정하니까
그 장로들이 그 교회 나 이상해. 그게 나는 많이 받고 싶은 건 아닌데 자존심 상해요. 얼마 주라는 것도 아니고 나는 올리다만 내리라 하거든. 내리라 하면서도 새끼들이 크잖아 지금.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돈 욕심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몰래 내가 예금 해놨다가 이거 써야 쓰겠습니다. 나 근데요 회비당이 무너져고 그때 주여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이제? 근데요 주님 결단 이 땅 딱 내놨어. 이거 지금 150만에도 희로고 나 올려받지 말고 내 80만에 샀거든요. 산 가격 그대로 그 옆에 내놓습니다. 아, 성도들이 깜짝 은혜 받더라고. 그때 내가 그 땅 욕심 가지고 예배당이 무너져서 거기다 빨리 건축을 해야지 목사가. 그놈 욕심 부려가 갖고 있었으면 큰 게 못했을 까대. 뭐 말하세요? 목회자가 돈을 욕심만 안 돼. 딱 초월해야 돼요. 빨리 초월. 그때 하나님 그것도 은혜죠. 그래갖고 딱 성도들이 은혜를 받더라고. 와, 우리 목사님 저렇게 그때 큰 돈을 그냥 딱 내놓고 교회를 지읍시다. 그랬더니 그때 그 지으갖고요 6개월 만에 두 배가 막 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막 부흥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래갖고 500명, 1000명 막 올라가 보더라고. 그때 심는다는 얘기 잘,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오. 내가 내 자랑이 아니야. 그것도 은혜죠. 근데 그런 마음도 주셨는데 내 자신이 희생하고 그걸 하나 내놓고 심고 그리고 내가 딱 한마디 했어. 앞으로 선교한다 할 때 반대하지 마세요. 뭐 할 때? 나 선교하고 싶어. 외국에 돈 보내고 나눠주고 구제하고 싶은데 그때 반대하지 마세요. 이게 반대할까 못할까? 못하지. 다 내놔버린다. 야, 하나님 은혜더라고. 심어야 되거든요. 욕심 부리면 안 돼, 무엇을. 내가 딱 내놔. 지금도 제가 개인으로 없어요. 진짜. 어? 내가 뭐, 은퇴 후에 어쩔까? 나 연금도 없어. 옛날 건축가 다 찾아 써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은퇴하면 어쩌려고? 아이, 내가 굶어 죽겠어. 하나님 먹여 죽었지. 아멘. 연금을 들어가면 우리 교단은 많이 나와요. 270만씩 나와요. 한 달에. 300만원 나와. 나 300만원도 안 나오고, 돈도 안 나오고. 그래도 하나님이 먹일 거요. 아멘.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어디에 내가. 심는 것이 복이고. 내가 내 자신이 흙속에 붙여봐. 내가 심고 흙속에 들어갔는데 억울하다고 괜찮아 좀 참고 있어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저는요 막 성교 그냥 퍼주고 나눠주고 막 해주고 근데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고, 응? 아이고, 내가 놀라운 것이 뭘 느꼈냐면, 우리 딸이 셋이요. 셋 다 신학 들어갔습니다. 셋 다 목사, 사부거든. 아들 하나 있는데 한동대 4학년 다니고 있어요. 한동대 지금. 미국 교환학생 갔다 오고 자랑 갔지만요, 오래 빠졌더라고. 미국 가서. 그 영어로 다 보고, 어? 그러면서 나한테 그래. 선교사가 꿈이요. 고맙다, 고맙다. 여러분, 내 자식 하나의 복을 주는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이 둘째 사위가 아주 똑똑해요. 그리고 뭐 지금 청년 담당하고 필리핀 선교 그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김충곤 목사가 충곤아, 너 어떻게 예수 믿었니? 그랬더니 저 전주 DSM 출신이에요. 그래? DSM이나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 총재가 저거 동기여가지고 그 당시 선교 다른 데보다 7몫을 더 해줬어. 많이 해줬어. 놀라운 것은요. 내가
선교했던 그 후원 단체에서 김충곤 대학생이 예수 믿었어요. 그 애가 자라갖고 휙 나한테 사오가 돼갖고 목사하고 일 나를 도와줘. 사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전도서 11장에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열왕을 도로 찾으리라. 야, 물 위에 던지면 없어진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절대 안 없어져요. 아니, 내가 성경 그 단체, 거기서 청년 김충곤이가 가갖고 내 사우가 돼갖고 얼마나 일 잘하는지 몰라. 우리 사람 할 수 있어, 없어? 못해. 믿음으로 심고 던지면 이렇게 하나의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오. 할렐루야. 그래서 심고 거두는 법칙이 계속 작용을 해요. 여러분 절대 악을 행하지 마세요. 난 못을 이러지 마. 내가 좀 이익 얻는다고 속이고 절대 자식들한테 해가 오고 그리고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는 네가 대접받고자 한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었으니 강령이라. 자, 네가 대접 먼저 심어. 부부간에도 남편한테 사랑으로 섬기고 모든 이웃에게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셔야 돼. 아멘. 자, 아내가 나한테 불평하고 남편이 나한테 불평하면 왜 그럴까? 아, 내가 심은 씨앗이 내가 잘해준 것이 없어서 그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아멘요? 내가 호강스럽게 못 해주니까 저렇게 불평이 났구나 하고 아, 지금부터 깨달아갖고 잘해줘야지. 왜 나한테 함부로 해? 그뭐 아니 내가 사랑을 심은 씨앗이 없잖아요. 맞아 안 맞아? 절대로 하나님 정확하셔. 정확해요. 내가 십자가지고 희생 헌신해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착각하냐면 많이 심고 많이 거두고 복받아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인생 성공으로 가면 변질되기 쉬워요. 목회? 성공? 수 많이 모으려고? 뭐라고 어쩌라고? 성공으로 가면 큰일 나더라고. 복사님 성공해야지. 성공이 안 좋아. 성공해야죠. 근데 무엇이 성공이냐면 잘된 것이 성공이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공이요. 말씀의 씨앗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이 성공이요. 결과는 맡겨. 결과까지 내가 하려고 계산하다 보니까 머리 아파. 그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 열매 맺는 것이 내가 어떻게 열매 줘? 맺어요? 못 맺어요? 여기서 잘못 가더라고. 아. 성공하려고 뭘 성공해? 무엇이 성공이요? 말씀의 순종이 성공이요. 말씀의 씨앗대로 내가 심고 죽고 흙 속에 들어간 게 성공이요. 내가 밀어낸 게 성공이요. 뭘 어디로 가요? 성경에 성공하란 말 한 군데도 없어. 승리하라 했어. 승리. 승리하셔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라 했지요. 믿음으로 이기고 말씀을 사는 걸 성공이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살아버려. 그것이 순종이지. 다윗은 사울왕에 쫓겨다닌데 그때 자기가 얼마나 보복해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피해 도망만 다니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대적하겠느냐 하고 도망가고 살았어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 바로 사울왕 죽여보면 자기가 왕이 되면 얼마나 시원해. 도망 안 다니고 고생 안 하고 이굴 저굴로 피해 다니면서 찬밥 먹으면서 비바람 맞으면서 인생 그렇게 살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알아. 그런데 그대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어찌 되겠냐고 하는 말씀이 무서워서 도망만 가더라 이 말이오. 그것이 승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 몸을 드리고 그것이 씨앗이다 이 말이오. 내 몸뚱아리 씨앗으로 심고 죽으시라고. 요셉은 보디바르 제가 유혹을 해.
그때 만일에 자기는 종이거든요. 보디발의 저 주인 마님 눈 맞아버리면 종에서 해방되고 좋잖아요. 인간적으로 다 보면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절대 안 된다고 도망갔어요. 근데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 여자가 날마다 기다려. 요셉이 아담하고 준수해갖고 반해버렸어요. 그래갖고는요, 아무도 없다. 그리고 막, 옷을 자꾸 늘어져. 그러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버렸어. 이 보디 악다고 한 여자가 바라고. 요셉 이놈이 옷 벗고 나한테 달라들었다고. 아니, 세상에 옷이 물증이잖아요. 세상 법은요, 증거로 재판하거든요. 옷을 잡으니까 벗어놓고 도망가는데 이것이 올신물증이라 빼도 박도 못해. 어쩌겠어? 꼼짝없어. 얼마나 요새 발로 차고 두드러고 죽여버렸어요. 보디발에 가만 두겠어요? 근데 요새 입 다물고 있어. 말 다 해보면 이혼하잖아요. 그지 가죠? 그러겠죠? 맞고 내가 맞고 참아야지. 내가 억울하고 보니 가만히 있어야지. 감옥 가 있는 버렸어. 감옥. 그러면 하나님 요셉아, 너 나이가 28인데 30살은 돼야 된다. 그래야 궁무충이 된다. 왜? 예수님이 30살 때부터 일했잖아. 제사장이 30대 일했거든요. 그 메시아 모형은 30살 돼야 된다. 2년만 꼭 참으라. 너 궁무충이 삼아줄게. 그 말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몰라. 그래서 흙 속에 있다니까. 흙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 캄캄해 죽겠어. 아, 너무 억울하고 그래도 가만히 있어. 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감옥 갔잖아요. 결과가 그 결과 따지지 마. 결과 따지다가 변질되더라고. 그러든 저러든 나는 말씀대로 살 거예요. 그냥. 어? 때가 되게 구멍춘 세우잖아요. 다윗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더라고. 다윗이 30살 때 왕이 돼요. 그리고 다윗도 40년 왕이고 사울도 40년 왕이를 해.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자 다윗이 사울왕 자기가 먼저 죽인 안 죽였어요. 안 죽여야지. 그러니까 다윗이 훌륭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다윗이 30살 때 왕 그래도 그때 다 시켜줬어요. 사울도 40년 왕을 채우더라고. 그렇구나. 사울 먼저 죽어서는 안 돼.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앞장서고 내 생각으로 갈 것 없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했어요.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살고 순종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씨앗이다 이 말이야. 말씀이 씨앗인데 말씀대로 내 몸을 들여서 거기에 숨고 거기에 흙 속에 들어가 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열매게 하더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 감사해야 돼. 자, 제가 부산 반대집회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죠. 그래서 정말 교단에 어려움당하고 쓰러지고 고생을 했는데 저는 생각할 때요, 이야, 사람 인생이, 자, 우리가 심는 얘기, 십자가 얘기했냐고 할 수 없는 얘기니까 용서 들으셔요. 사람이 인생이, 그 짧은 인생에서 하나님 볼 때 가장 멋있는 순간이 있어. 아브라함은 언제 제일로 멋있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였을까? 아브라함 언제요? 어? 누구? 그래!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때요, 이 눈에도 너도 아깝지 않은 아들, 백세의 어떤 아들을 그것도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가. 그것도 모리아산까지 가래. 예, 3일 동안 너도 네 독자 이삭을 마음속으로 죽여놓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이 모형이거든요. 예수님이 갈보리산 입장에 죽는 그 모습이 이삭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자 심군 너도 이삭 아들을 심어. 네가 심으면 그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런가 하나님 복을 주시게 돼. 그 심고가 되면 거기서 딱 나와요. 어? 그래서 자 네 씨가 대적의 물 얻으리라 그 복을 받아요. 뭘 얻어? 그러면 네 씨가 자 너도 씨를 심은 네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의 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심고 걷는 법이 그게 나오잖아요. 그대로.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3일 동안 심었어. 3일 동안 마음속으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심고 걷는 법칙이 정확히 이삭 사건을 통해 말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잘 보세요. 아브라함 인생에서 제일 인생의 절정의 순간 어떤 순간? 최후의 절정의 순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그 드리고 칼로 내려친 그 순간이 최고 인생의 절정의 순간 멋있는 순간이더란 말이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멋있게 좀 합시다. 벌벌 떨지 마세요. 믿음으로 신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성교도 하고 주기도 하고 나 같은 게 뭐가 안 돼? 아니 세상에 WC가 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도 구원이 있다? 유교도 구원이 있다? 마음에도 구원이 있다? 아니 다른 것은 좀 봐줘도 아니 그건 본질 문제 나의 신이 없고 예수만 구원이 있다 했는데 그것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봐. 아버지가 동네 깡패한테 맥살 잡혔어. 맥살 잡혔어. 자 하나님 아버지 맥살을 꽉 잡아. 아 나 예수만 구원이 있냐? 아, 나, 어? 석가도 구원 있어. 마음이도 구원 있어. 하나의 아버지 맥살 잡고 막 늘어져, 깡패들이. 어? 그거잖아요. 세상에. 하나님 아들이 와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는 것은 아무도 없어. 예수님만 부활하고 구주가 되시고 만화 왕 되시고 성령 보내주셨고 이렇게 사랑하고 그랬는데 그 사랑받은 인간들이 그래 벌벌 교단 무서워가지고 아무 말 못해 벌벌 떨어 쫓아날까 봐서 그게 목사요? 천불날 일하니요? 어?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내 아버지가 동네 깡패인데 웬 맞아? 아들이 한 중학생밖에 안 돼 힘이 없어. 그러면 아버지가 맥살 잡혔는데 아들놈의 새끼가 도망가 그 새끼였어요 아들놈이 말이 돼야 안 돼? 세상이 말도 안 되죠. 난 중학생밖에 안 돼. 힘 없음. 아, 가서 붙어갖고 이빨을 물어 뜯어버려야지. 맞아, 안 맞아? 그러죠. 죽게 하면 살기로 달라드려야지. 도망가면 쓰겠냐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는요, 그래.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우리 교회에서 막 다 오라고 집에 오고. 인터넷 띄우고 신문을 내고 막 억울해갖고 막 광주에서 수백 대 막 관광차가 오고 그래서 여기서 탁 집회를 천사가 떴대요. 천사가 엄청나게 하나님 우리에게 온 거예요. 저는요 지금 죽어도 하나님 감사한 것이 나 같은 거 뭐가 안 돼 전국적으로 찬성 반대 딱 그 안에 8,600분 백수거에서 그 잔치 힌두교 불교 저기들이 짝짝꿍하고 하나 돼갖고 그 짓거리라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요 아니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럼 나는 내 몸뚱어리를 심었고 그래갖고 고난도 얻었거든요. 와 난 감사하네. 지금 죽어도 감사해요. 천국 가면 그때 다 봤을 거 아니요. 아멘이죠. 내 몸뚱아리를 심고 죽더라도 싸워야지. 아멘. 사람들이 나는 보니까 많은 목회자도 진리와 이익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진리에서 목숨 걸어야 되는데 이익 따라가. 세상에 세상에. 말이 돼 말이 돼. 내 인생 어디다가 불태워버릴까.
어차피 죽을 인생, 썩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심는 것이 뭘까? 복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심어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도 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 말씀을 씨하시니까 말씀대로 살고 그것이 성공이요. 잘 되기 위해서 심어요? 그럼 심을 거 싹 안 나네? 그럼 잘못했네? 후회를 해? 아니죠. 내가 뭐가 안 돼? 내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고 정성 드리고 모든 삶을. 저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요.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근데 성실, 나 성실, 진실하고 응? 정성이 성실이거든요. 그 여호와께 성실 먹게. 저는 시간을 얼마나 쪼갰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내 시간 얼마나 아끼고 또 아끼고 또 아끼고 계속해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최선 다할까? 시간 얼마나 예. 내 시간이 내 인생이 내 인생은 소중하거든요. 어? 저는 솔직히 그래. 지금 38년 동안 어쩌다가 한 이틀 그냥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여행 간다고 외국 어디 간 적 없어요. 진짜로. 누가 한번 한 3년 전에 이틀 동안 어디 요수 오라고 해서 그때가 기억이 없었죠. 물론 청년들 수련회도 가고 학교 수련회 나 돌아다니기 때문에 뭐 꽉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행이지. 내가 돌아다니면서 이거 여행이지. 근데 제가 미국을 무슨 세미나 한번 갔어요. 한 주 지나니까요. 50원 못 주겠더라고요. 세상에. 그 다음에 같이 간 사람 다 어디 혈병 놀러 다니는데 한 주만에 밥을 쓰고 한 주 딱 지내고 나는 교회 빨리 오고 싶어갖고 좀 못난 사람이요. 근데 나는 그것도 좋아. 하나님 내 교회 지키고 성전에서 자고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큰 엄청난 교회 이룬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런 능력도 없어. 그래도 최선 다하자. 오늘 최선 다하자. 성실하게 살자. 그것이 심는 것이라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인생이 억울하고 분해? 억울하고 분해도 가만히 있어. 땅속에 좀 있어. 때가 되면 일을 맺고 하나님 때 이루어줄 거예요. 심고 거둔 건 뭔데 성령의 감동에서 누구 주어라 하면 주는 거예요. 희한하게 감동이 오면 주어요. 저는 나 기도 주어. 그리고 오른손 왼손이 모르게 다 나눠주고 나눠주고 나눠주고. 근데요 하나님 절대로 공짜가 더 많이 보여주고. 그 왜 하나님 앞에 못 심을까 부심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으면 불이 타서 내가 가진 것 다 주는 것이 마음 편해. 뭐래요? 내가 준 것이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을 함께 주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 내 마음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섬기고 싶고 또 내 것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십일조는 기본이죠. 심는 것은 그것도 못 오는데 아니 성물을 먹으면 큰일 나죠. 그건 도적이라겠는데. 근데 그것이 율법이요 구약이요 신약이요 맞니 안 맞니? 아이고 처음부터 그걸 하지 마라. 하나님 거 신고 나머지 굴을 준 것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 거든. 그러니까 시간의 십일조는 주일 성수하고 물질의 십일조 주권하고 내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물질 드리고. 제가 중국 선교를 갔는데 중국 선교를 한번 가는데 기차를 타고 와요. 쭉 가는데 우리 땅 건축을 나가는데 건축을 하는데 농지 전용비가 있어요. 근데 그 돈이 밀려 있어. 만에 그 그래갖고 이제 건축을 하는데 그 돈이 많이 줘야 되는데 딱 불이 걸렸어요.
아 근데 저녁에 기차 탁 타고 갔는데 그때는 매일 차려하니까 기차 속에 기둥이 활랄랄라 하여튼 무조건 열두비 기도하는 거 밤새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그때 건강을 주셨어요 그렇게 막 그렇게 기도 근데 한번 선교 가면 천만 원 이천만 원 10년 20년 막 나눠주고 와야 돼 선교 가고 아 근데 같이 간 그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아이 동지 전용 기금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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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밀렸는데 건축은 안 들게 목사님 제가 그 전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땅을 분할해 갖고요 옛날 지하고 새롭게 갖고 이렇게 이렇게 그런 방법도 있었어 알았어요 제가 딱 만나 갖고 딱 법적으로 완벽하게 해더라고 법적인 그 길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놀란 것이 그 담당 공무원이 이런 것도 있었어 그 똑똑한 아가씨가 와서 이렇게 그럼 담당 공무원이 모르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 안 해요 기적이에요 억대 이익을 받았어 그때 그때가 몇 년이 2004년도니까 15년 전이에요 내가 뭘 느꼈을까 와 그런 법도 있었어 사실이라니까 담당 공무원이 놀랬다니까 아 내가 그거 할게요 딱 해. 그러면 내가 그때 중국 선교 가다가 밤새 철야 기도하고 돈 나눠주고 다녔거든. 얘는 또 그거 갚아주더라고. 지금까지 그대로 다 끝났어. 그거 전부 해결됐어요. 지금 설명은 나도 기억도 없어. 근데 사실이야,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 어쨌든 그렇게 되더라고. 그런 법도 있었어. 그래요. 야. 또 나눠주고, 주고. 흩어구제도 부하게 되거니와 가대 아껴도 가난할 뿐이요. 애 못 씁니까? 애 못 던집니까? 애 충성 못 합니까? 애 헌신하지 못 합니까? 이 썩을 육신, 이 시간 가는 거 또 신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많이 봐. 내 사랑하더라 잘했다. 네가 수고했다. 야.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다. 광주에서 참 힘들거든요. 6월 6, 7, 8, 8월 15, 17, 16 두 번 금식했는데 막 영상 뜨잖아요. 그럼 금식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 되겠어? 사단하고 싸워서? 하나님이 박목사야 너 6월 6, 7, 8, 3일 금식해라. 또 8월 15, 16 근데 딱 날짜가 좋은 것이 다 못 굶터요. 원래 8월 달은요. 서울에서 하기로 돼 있어. 근데 서울 그 일정이 안 됐다. 그래? 잘 됐네. 우리 계세요. 이게 중요해.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되거든. 아이고 6월달 금식했으면 힘든데 잘했지. 이제 또 뭐 되려고 해. 그래야 썩었어. 아따 기회로다 하고 해버려야 되겠어. 할렐루야. 아 그랬더니요. 용 잡아불고 죽이고 막 이겨붙잖아요. 하나님이 알았어요. 네가 네 시간, 네 몸, 네 마음. 아, 그 교회 가르쳐갖고 막 전국이 뒤집어 우리나라 그래봐 살아나오잖아요. 불이 떨어지고 능력이 임하고 주사파 이 세력을 꺾어버리고 용을 잡아 죽여버리고 응? 이 정부를 무너뜨려버리고 응?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딱 헌법이 세워지고 나가야지 이 주사파들이 연방제 만들려고 말도 안 소리. 이 영웅들이 사단아 물러가 이겨야지 어? 뭔 소리요 그거 갖고 교회가 무슨 소리야 힘든가 보다 내가 뭐 교회 크게 되려고 하냐 교회 크게 하려고 해 말씀에 순종하게 살아야지 이 변덕불 변질댕이라고 크게 한 번에 네 거요 성도 좀 많이 모이면 네 거냐고 변질돼갖고 WC가 뭔 필요 있어? 어? 너희는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내가 너한테 박목사 기회를 줬고 당연히 않고 줬어 이놈아 네가 알았어 8월달 해라 6월달 그렇게 하시냐고 애완기도 받은 사람들이 그거 소리들 아이고, 답답해라 그래서 와샬라샬라샤 응답받으라 골라고 신비리 네 믿음들이 될지다요 말씀도 살아 순종해 주님 사랑해서 내 생명을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 그렇게 살아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뭘 물어봐, 그것을. 멍청하게. 예언기도 받아. 그래갖고? 다 틀려, 그 예언기도들. 네 믿음대로 해. 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 변질되면 안 돼요. 네가 가슴에 뜨거우냐, 기쁨이냐, 행복하냐, 그 자체야. 내 인생 드리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제가 얼마나 열정, 열심히 일을 쓴지 몰라. 저는 열심히 하나밖에 없어. 제가 100일 철야했잖아요. 그 신학교 들어가 달방 생활하면서 100일이 딱 끝났어요. 1월 31일 그 추운 겨울에 100일이 문제냐. 2월 1일에 또 나가. 2월 말일까지 3월 초까지. 그리고 서울 신학교 갔어요. 내가 일평생 철야해야지. 그리고 이제 그 야간 신학교 다니고 10시에 끝나요. 그러면 옆에 교회 간대요. 아이고 무릎 꿇고 지하실에 기도원데요. 그 지하실에 기도원데 퍽 거꾸러져. 1시, 2시 거꾸러져 있어. 잠도 안 자고 계속 어떻게 이것도 몸이 망가 못 자겠다. 하나님 제가 학교 다닐 때 잘 안 못 오겠어요. 그리고 이제 방학을 기다렸어요.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이제 또 방학 됐죠. 방학 때 그러다가 차비도 없고 돈도 없고 오락할 데도 없고 두 명으로 방에서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을. 그리고 빨마다 저도 다녔고 15명 모여서 6개월 만에 1년 만에 30명, 2년 만에 60명, 3년 만에 100명 출석. 야, 그 출석 전략을 잘한 거지만 참 안 해줘. 100명 안 받으면 사례 안 받아요. 요거 사례 안 받아. 그러니까 아니 사례 안 받는다고 하니까 100명, 60명에서 굶어 죽게 생겼거든. 내 고집이 있거든. 제가 괜히 안 받아보니까 막 전도당이더라. 그래갖고 100명 채워버렸어. 할렐루야. 야, 내가 희생을 헌신하니까 하나님 역사하더라고요. 아멘. 계속 그렇게. 제가 얼마나 열심히 12시 철야예배 새벽 4시 반 그렇게 토요일 철야예배 봐요. 힘들어요. 주일 새벽 7시 1, 2부, 2부, 3부, 5예배, 밤예배. 주일 밤예배 끝나고 나면 10시. 그럼 주일날은요 그렇게 해버리면 떡대갖고 아이고 다 귀찮아갖고 자야 되잖아요. 근데 12시 되면 아버지 뭐 또 예배 드려 죽으나 사나. 근데 우리 성도 참가해. 그때 20만 사람 따라와 계속 했더만. 아, 예. 그 월요일 새벽 예배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들이 그때 열심히 없어요. 자꾸. 그리고 막 수요 1부, 2부, 일주일에 20명 설교하고 막 다녀요. 근데 난 행복해요. 막 힘이 나고. 할렐루야. 목회가 재밌어. 근데 한 번은 8월 첫째 주인데 8월 첫째 주가 다 어디에 다 휴가가 되어버려요. 휴가가. 한 30명 모인 수가 한 10명이나 모였을까? 수가 뚝 떨어졌어. 반으로 떨어진 것 같아. 하여튼 수도 적게 모였지. 뜨겁고 덥긴 하지. 8월 첫째 이상하게 저 바닷가로 가고 싶어갖고 시원해. 근데 그 더운 여름에 모기 뜯기고 애비 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세상에 하기 싫어. 기도하기도 싫고. 아, 내 마음이 세상에 이렇게 흔들릴까. 이상해. 8월 첫째 주는 그런 중앙이에요. 알아요? 뭐만 알아? 다 바깥에서 놀러가 불고 덕기는 오고 모기는 물고 12시 예배 드린 것이 재미있을까 없을까? 재미있으면 얼마나 좋고 재미가 없더라고. 하기 싫더라고. 그때요 내가 예배 드리고 무너진 내 마음. 이놈아, 너 주님을 사랑한다고 일평생 철야한다고 해놓고 그래? 내가 내 자신이 막 가슴 치더라고. 예수님이 너 사랑해서 네가 금방
그래가지고 이놈아 막 눈물 내더라고요. 그날 저녁에는 딴데 봐도 주님 내가 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몸 마음이 이렇게 약해갖고 나도 놀러 가고 싶고 나도 바다 가고 싶고 쉬고 싶고 그날 그냥 의욕이 상실된 거야. 야,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강단에 뼈를 묻게 해주시고 막 다시 한번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 제가 꼭 그렇게 절을 하다가 이제 좀 몸이 나이가 드니까 안 돼. 그래서 한 작년 그 작년을 했어요. 결단했어요. 다시 철회해야 돼. 12시부터 다시가 해. 막 계속 12시부터 다시가 계속 기도를 해요. 하루 이틀 해갖고 두 달 세 달 하니까요. 뭐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안 된대. 이제 이 나이가 갖고 그 10시부터 2시간 자야 된대. 몸에서 무엇이 나온대 그때? 어? 그런 말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시간 자줘야 된대. 근데 이겨보려고 밤에 그 여름에 2시, 3시 나오면 돌아다녀. 너무 힘드니까 주차장에 돌아다니면 뭐 막 더웃긴 하고 죽게 하면 살기지 내가. 내가 100만 개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100만 개 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자? 12시까지 기원을 지킬 거야. 막 고집으로 막 깡작으로 죽으나 살아. 기도 다 죽어버려야지. 막 그냥 아 눈물이 줄줄 흘렀고 이거 보도 내가 아버지 안 되겠네요. 제가 도저히 못 하겠어요. 왜냐면 눈물이 내갖고 눈이 베려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최선만 다 할게요. 별 얘기 다 하네. 근데 한숨 딱 자면요 깨져요. 이제 1시, 2시 그만 그때 일어나. 야 여기서 있을 때도 딱이요 희한하게 아침에 오늘 새벽에 따라라라 내 가슴 속에서 벨이 울려요. 와 놀랐네. 뭔 말이 알아? 딱 깨주더라고. 아니 지게 종소리가 울린 게 아니고 내 가슴 속에 따라 알았어요. 분명히 지겠어요 종소리요. 근데 내 가슴에 울려버린 거예요. 딱 셋이요. 아버지 알았어요. 일어나야지. 근데 행복해요. 여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깨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어? 저 부럽죠? 여러분 하면 되잖아. 아니 강서가 내가 자랑으로 왔어? 은근히 자랑 다 하고 또 그런 얘기하네. 별것 없어. 나 죄인이요. 별것 없어. 이렇게 살자고. 이대로 살다는 건 뭐요? 무대. 무대. 귀만 높아져갖고. 말씀이 내가 변화를 받고 움직여야지. 야, 그 안디옥교 그 목사가 와갖고 내가 은혜 받고 이대로 살리라. 그러면 열매가 되고 여러분도 열매 맺고 나도 상급 있고. 말만 번지르려고 지자랑만 다 왔더라. 뭐요? 그러면 나도 이 자체가 말씀의 생명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을 것이고 씨앗이 나 씨앗 좋은 거 뿌린다고 뿌렸거든요. 근데 이 씨앗이 좋은 씨앗이 아니네. 지금 머리 굴려고 막 이렇게. 그러면 그것이 변질된 씨앗이니까 안 난다니까. 씨앗의 원리를 아시라고. 근데 내가 말씀의 씨앗에 진심으로 해서 제가 온 거 하나도 없잖아요. 부흥강사들이 다 레파토리가 있어요. 근데 부흥강사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예. 그러고 나서 해놓고 여기서 가요. 이게 순서도 없어. 저는 왔다 갔다. 딴 데 가서도 전혀 다른 데 설교 없고요. 지금. 뭔 말 알았어요? 부흥강사들 우리 부흥에 많이 보니까 따따따따따따 나는 이 레파토리가 없어서 이거 오늘 뭐 해야 될까. 지금 내일 또 뭐 되려고 이제 내일 아침에 기도해봐야 돼요. 진짜요. 이게 답답해. 계속.
아버지 저녁에 뭐 돼야 돼? 막 물어봐. 원래 딴 놈을 하겠는데 많이 안 편해. 알았어요. 오늘 지금 복 얘기 좀 해야 되겠구만. 복도 받아야지. 맨날 그냥 성령 충만 막 신령한 것만 말하면 못 해요. 그래서 내가 복 얘기였거든요. 아멘. 편해. 편한 대로 해야죠. 내일은 뭐 들라는 거 모르겠어. 진짜요. 근데 모르겠어. 이게 여러분 몰라도 나는요. 레파토리가 있고 멋있는 부흥강사 참 잘하고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조금 어벙어의 사람이. 근데 주님 그저 말씀 주실 대로 할게요. 그리고 지금 생각난 대로 했어요. 지금 여기서도. 나는 그 성령의 역사라고 믿고 싶어요. 성의 역사라고 딱 잘라 말은 못해. 성의 이놈아, 니가 네 생각해서. 그럼 어쩌겠어. 그럼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쩌겠습니까? 나는 거짓은 안 할게요. 야, 진실하게 감동되는 대로 아무리 좋은 말 해도요, 다 기억이 다 없어. 나 잊어버고. 살아있는 씨앗, 삶, 생명. 네가 그대로 했냐? 한 번은 그래. 너는 내가 좀 말만 해라. 주님 그분 나한테 불러지도 않으시면서 그러더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굉장히 설교 준비할 때 이랬어요. 주여, 법문 갖고. 설교 자르려면 책상에 책을 딱 치워야 돼. 뭐 치워야 돼? 작업돼. 그거 보면 안 돼. 희한해요. 감동 내 법문 딱 봐. 주님! 이 말씀, 근데 성령이 도와주, 그렇게 도와주더라고. 제가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해야지. 딱 펴는 게 그 자리가 나와요. 와, 한 번 폈는데. 주여, 뜨끔. 아, 보셨네. 아셨네. 이해가 돼요? 어떻게 한 번 펴는 게 나와요? 진짜 거짓말 안 해요. 그럼, 알았어요. 그냥 할게요. 그렇게 해야지. 왜냐면, 감동내서, 그것이 성령의 감동된 씨앗이 레마가 되고 그것이 열매더라 말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말씀 씨앗을 근데 종이 주인만의 종 지마라고 앉았으면 주인이 성질을 안 나. 아, 신부는 보냈거든요. 우리는 종이거든요. 가서 말하는데 주인 말 안 하고 지마라고 있네. 한국의 문제, 이게 문제예요. 신학 같고 말다이 소리고. 윤리, 도덕, 철학, 신문 보고, 이게, 물론, 그거 참고는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제가 이렇게 하고도 마음 찔려. 100%도 몰라. 솔직히. 근데, 얘는 써요. 주여. 이번 주 뭔 설교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 희한하게요. 기도 기분 탁탁탁탁. 아, 그 몇 마디 영감이 딱 그걸로 쫙 연결되고 희한하네. 내가 한 것 아니네. 성령 하셨네. 할렐루야. 그것이 영감 있는 설교라. 그 씨앗 그게 성령에서 씨앗을 심으면 열매 맺어요. 아멘. 근데 식은 밥 덩어리 주고 앉았네. 옛날에 했던 고등학교 이게 뭐 여러분 밥 맛있어 요 없어? 밥은 이상하게 금방 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 맛있지? 오래 놔둔 거 맛 있어 없어? 없어. 냉장고 들어간 거 더 맛없어. 그럼 음식도 즉석으로 만든 거. 그래서 말씀과 성령 여기서 요리를 해서 이렇게 띄워주잖아요. 아멘. 그럼 살이 쪄요. 그러니까 성령에 산 사람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 가라앉은 거고 오라앉은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냐고. 다 하고 싶죠? 하고 싶으면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몇 시간? 최소? 3시간. 3시간은 적은 거예요. 보통 몇 시간? 5시간. 자, 앞으로 최소 3시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눈물을 씻을, 기도 시간에 씻는 거예요. 내 자식 위해서 통장. 여러분 자식이 통장 좀 기도 통장 만들어서 쌓아놔야지. 부모가 잘하셔야 돼요. 신령한 얘기는 어떤 분이 이 아이는요 딱
성령의 불이 감싸고요. 천사가 호위갖고 마귀가 감동 못해. 막 빛이요. 따고 있더래. 다른 아이들은 마귀가 공격. 알고 보니까 그 아이는 부모가 그렇게 자기 자식 기도를 많이 하더래. 알아요? 진짜요. 부모가 자식 기도 많이 하면 그 새끼는 빛으로 영광으로 천사가 다 호위하고 다니더래. 근데 부모가 기도도 안 해. 마귀가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뱀이 막 물을 뜯어보고 그러더래. 기도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자 기도. 내가 남편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목사님 계속 기도하고 응? 기도하면 성령의 불담을 지키고 천사가 호위하고 할렐루야. 우리 그 전사님 간증이 있었잖아요. 정광원 전사. 우리 교회가 불담이 있고요. 3분의 예배당 3분의 2 정도 큰 천사가 8명이 다 지키고 있다 했죠. 들었어요? 우리 예배당이 5층이니까 몇 미터가 되겠어. 굉장히 높거든요. 어? 한 40m, 30m. 근데 그러면 4분의 3 정도만 30m 된 천사가 8명이 지금. 자, 광주에서 지금 주사파 용어가 싸우는데 그것들이 가만 두겠어. 공격하겠어. 공격하죠. 없애려고 난리가 나죠. 우리 성막 뒤집어갖고 막 난리가 난 거요. 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막. 응? 안에서 싸움이 붙은 거요. 그러나 저러나, 막. 응? 그러니까, 막 공격. 또, 근데다가, 혼자만 있으면 못 냈네. 전국 금식원에다 다 불러 모아갖고, 이제 수백 명이 오가졌네. 마이 가면 누가 막 공격을 해. 그런 마고 천사가 다 막아버리잖아요. 이제 죽여버리잖아요. 지난번에 강철호 목사님 와갖고 나는 간증한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더라고. 내가 별력이 다 연해. 이제 그 중국에 지금 이 남자가 많고 여자가 없어요. 하나 낳기 해가지고 그때 다 남자 선호해갖고 그래서 여자 없던 이제 결혼 중국,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 끌려가고 거기서 끌려가는데 어느 집에 와서 얘기한 거예요. 부모한테 딸 팔아라. 굶어 죽을래. 내가 어떻게 딸 파냐고. 근데 그 몸값이 우리나라 돈 20만 원. 얼마? 20만 원. 20만 원. 세상에. 딸이 들었어요. 그 브로커들이 딸 팔아 20만 원 줄게 다 들었거든? 굶어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딸이 브로커한테 갔어요. 나 살라고. 우리 부모 살려야 되겠다고. 굶어 죽기면 살아야 되고. 돈 20만 원 딱 놔두고 편지 써놓고 살았어요. 그 20살 먹은 딸이요. 그래가지고 북한에 중국 갔는데 50 이상 먹은 아버지 발 되면 자기 사갖고 갔더래. 근데 가보니까 시골 산골로 가더래. 산골로. 근데 보니까 아들 둘, 아버지, 남자만 셋이 살더래. 근데 큰아들한테 시집을 간다고 갔는데 가가지고, 근데 열심히 이제 청소하고 밥 따뜻하게 해주고 이제 새로 새댁이니까 해주는데 저녁이 되니까요. 짐승으로 바꿔주더래. 내가 그분 말 한 대로 참 곤란한 말을 했는데 세상에 큰아들 둘이 부부잖아요. 조금 지내니까 시동생이 오더래. 근데 또 오니까 시아버지도 자기를 겁탈해 부르더래. 이게 짐승 같은 짐승 산쪽에 들어가갖고 20살을 먹은 돈 20만 원 팔려갔는데 세 남자 속에서 거기서 거기서 살고 있다니까 지금. 나는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 듣죠? 아니 그 인간이냐고. 그럼 아버지, 시동생, 시아버지 그 셋을 저녁에 당해야 돼 이제. 저녁마다 이제. 그 짐승 나는 그래. 그러면 죽어 못 죽어 도망 팔려갔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그 짐승 같은 사람들의 대화가 사람이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 인격 있겠냐고. 그 짐승 같은 인간으로 속에서 살 때 살 거냐고. 여자가 숨통 터져버리죠. 나는요, 가슴이 뜨겁다. 세상에, 세상에. 이런 나라. 그래서 통일해야 한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 집회 때요, 강철모세. 자, 헌금 열어봐세요. 이 헌금 걷는 시간에, 이 여기서 나온 건 전 북한 보냅니다. 그랬더니요, 헌금이 700, 마지막 시간이에요. 700만 나오고, 그 다음에 작정 700 나오고, 한 장에 1000만 원 작정했어. 1700. 그러니까 2400이요. 그랬고, 네, 문자가 왔어요. 문자 오기를, 목사님 지금 중국에서 6명인데 한 사람만 150만 원 나온대요. 얼마? 150만 원. 우리 돈 갖고 구해냈대요. 세상에, 세상에. 이런 나라라니까, 북한이 지금. 굶어 죽으니까. 어? 근데 여기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금식이 문제 여기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립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하고. 이런 짐승과 우리 다 동족이잖아요. 세상에. 그때 북한 대나고 굶어 죽어요. 300만 명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알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에서 이민족을 살리고 내일 삶을 드리고 기도하면 근데 여러분 감사합시다. 이 우리 교회 자랑으로 오지 마세요. 이 주사파 용들 잡아 죽이고 하나님 역사하고 회복되고 하나님 일하세요. 근데 자 하나님 그 뭐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요, 눈물을 씨를 뿌려야죠, 누군가가. 에스겔 30장에 이스라엘 백성 양떼가 많게 양떼를 맡기거나 그것도 내게 구해야 될지니라 그랬고, 기도하면 응답하겠고, 성령은 우리의 감동에서 기도해서 신께 만들고, 거기에서 내 인생에 죽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도 하나의 보좌 보시고, 이 땅에 그 몸에 심어서 죽어주심으로, 미라님께 우리가 구원하셨어요. 심어야 돼요. 시간 심고 물질 심고 내 인생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언제 심고 주님 내 인생은 쓸시없어서 내가 주님을 심었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셔요. 인생 적당해서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울고 있어요. 지옥이 고통이 그 고통 가운데 세상에 여자들 하면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당하고 산다고 봐. 살겠어? 그 짐승 속에 사냐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죽도 못 오고 살아야 돼요. 응? 돈 20만 원에 팔려가지고 이 비극적인 이민족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울고 묻힌 거예요. 이 주사파들하고. 응? 싸우는 거예요. 나는 내가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아이고 조금 알고 나서 이건 아니네 아니냐고 막 뛴 거예요. 누가 나 인정 아까서 교계에서 니 잘났다 그러지? 응? 그러든 저러든 내가 사람 보냐? 나 주님 앞에 오고 죽으면 죽어볼 것인데 응? 주님 앞에 이 목숨 드린 거 갑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늘의 음성 듣고 내 인생을 드리는 복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